이거 PC 화면 좀 캡처 좀 다시 될게요. 원래 이게 이미지로 좀그 띄웠어야 됐는데, 그 이미지로 띄우려다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게 이미지가 용량이 너무 작아. 아이씨. 이미지가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화면이 좀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거 이렇게 끄고 이거는 요만큼 다시 내릴게요. 요만큼 다시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확대. 이걸로 좀 내리고 네. 네, 채팅창에 오신 분 넣어서 오시고. 하여간 이제 렉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모집 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요, 막그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국내 해외 문화 수여 및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적 히스토리 설명 및 특정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교육적 요소가 포함된 컨텐츠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BJ라면 누구든 하디슈 지원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지원 조건. 평소 집에서 캠방송만 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BJ. 역마살이 심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BJ. 셋. 예능감 빵빵, 현장감 터지는 교육이 뭔지 보여주고 싶은 BJ. 그냥 BJ면 다 된다는 거예요. 컨텐츠 관련 설문지 작성하고 운영자와 유선 미팅. 운영자 그 PD님은 아마 이제 내가 아는 PD님이니까. 뭐, 그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핫이슈 지원받고 신나게 방송하기가 뜨는데요. 해당 방송 PC 모바일 상단 노출이 되고, 이제 문화 탐방 BJ 소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그 홍보가 된대요. 그리고 추후 문화 탐방 기획 방송을 지원이 된대. 봄이 되면 기획 방송 뭐 이런 거 지원을 받는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내년 봄을 노리면 사실 네, 내가 갈 수는 있겠는데. 경주 유적지. 내가 경주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주를 출장만 가봤어요. 그 경주를 그 출장만 가봤던 이유가, 전 그때 그 1999년에 그 화성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수학여행이 취소가 됐었어요. 수학여행이 좀 취소가 돼가지고, 이거를 잠깐만요. 그 PC 화면 캡처가 너무 오래 걸리니, 그 너무 오류가 심하니까 차라리 이거를 지우고 잠깐만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캡처를 해야지. 캡처 좀 할게요. 이에서 자르기. 자르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저장 문서에다가 하고 한번더 프린트 스크린. 아, 이러면 될 것을. 역시 포토스케이프의 힘은 강해. 지금 내 마우스가 됐어. 오케이. 됐다. 이제 좀 뭔가 보여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좀큰 걸로. 아,
아까보단 나은데 좀 그래도 글씨가 좀 깨지긴 하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그 지금 해상도가 1080p예요. 근데 이 사진이 그 원본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아가지고 참그막 이런 건데요. 역사적 히스토리 설명, 특정 지역 문화 공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2번 파일로 바꿔볼게요. 2번 파일로 바꿔보면 이제 문화탐방 BJ 소개 이벤트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전에 협의한 시간에 꼭 교육 카테고리를 방송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건데요. 다시 1번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생각이 있는 건데, 이거를 할 생각이 있지만 문제는 헐. 아, 뽀유로 가는 게더 빠르겠구나. 어쨌든 자, 찾아볼 건다 찾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좀 이제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는 게, 문제는요, 이거를요 혹한기 때 해야 돼. 혹한기 해야 되니까 그 사실 굉장히 좀그 우려 같아요. 좀 문제, 왜 이거를 하필 혹한기에 하느냐 이건데, 자네 예제님도 서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이거를 그 뭐냐, 이 문화탐방 이 컨텐츠를 그 BJ를 모집을 하는데 왜 하필 이제 겨울에 모집을 하느냐, 이러면 이제 방송은 분명 그 이제 이번 그 겨울방학 때 이어진단 말이에요. 분명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데, 네그 이거를 이제 올려놓으니까 유경이 누나가 사진에 댓글을 뭐라고 단줄 알아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해가지고 분명 이거 모집하면 방송 시기는 혹한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때 이제 둘이 했던 얘기는, 그냥 뭐 수위 좀 조절해서 얘기하자면 BJ 보고 혹한기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방제도 이 혹한기라는 소스를 한번 추가를 해서 한번 이제 좀 지도를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PC 하면 일반으로 맨날 이거 고성능 옵션이 걸려요. 고성능 옵션 걸리면 물론 좀더 깔끔하고 선명하게 캡처는 되지만 그 CPU 리소스를 겁나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 캡처를 하면 30프레임까지만 되고, 고성능 캡처는 이제 60프레임 캡처가 돼요. 그거의 차이지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자, 지도를 여기다 이제 캡처를 했는데, 지도 한이 정도 줄여도 되겠죠? 너무 줄였다.
이걸로 이제 그 줄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후보지를 좀 골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후보지를 근데 아 잠깐만, 이 방식으로 캡처하면 되는구나. 웹 URL 적용. 아, 이러면 되네. 오케이. 이거 PC 캡처 안 해도 돼. 됐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캡처하면 되는구나. 아, 좋았어. 앞으로 웹 캡처할 때 이제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마 근데 브라우저 어디 갔니? 아프리카 도우미? 어디로 갔니? 아, 여기에 있구나. 아, 여기서 이 브라우저 크기를 조절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케이.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TV 브라우저 뭐 이거 써먹으면 되겠네. 좋았어. 그러면 이거 줄이고, 아,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를. 예. 뭐 이런 걸로 뭐 캡처하면 되긴 하겠네. 오케이. 앞으로 이제 그냥 UR을 복사해서 이걸로 캡처하면 그게 좀 빠르긴 하겠다.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래서 좀 후보지를 한번 좀 골라보려고요. 스티커 메모 좀 켤게요. 스티커 메모 켜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물론 이제 아무래도 보통 핫이슈 지원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핫이슈 지원이 2시간 정도 같으니까 그 2시간을 좀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가 좀 이제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후보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2시간 정도면요, 후보지 뽑을 만한 데가 한 이제 몇 개가 나와요. 그몇 개가 나온다는 게 근데 사실 좀 거시기해. 좀 많이 거시기해 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좀 거시기 하냐면, 참 남들이 좀안갈 만한데, 그런데 사실 좀 골라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좀 골라서 가야 되다 보니까, 뭐냐, 원래는 그 코스 후보지 고르기 하려고 했는데, 그 방제에 그 보지라는 단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후보 고르기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냐, 아, 내가 왜 이쪽 동네로 갔지? 요 동네. 남한산성으로만 2시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좀 이제 남한산성으로만 근데 2시간 하려면요, 남한산성만 2시간 하려면 사실 근데 그때 그런 건 날씨가 좀 좋아야 돼요. 날씨가 좀 좋아야 되고, 뭐냐, 내려갈 때는 안 하려고. 내려갈 때는 안할 거고요. 남문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그 을지대 쪽이고, 서문 쪽에서 오는 길이 있어요. 서문 쪽에서 오는 길은 이제 뭐냐, 사실 능선 타고 오는 길인데,
제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만. 여기선 안 보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성벽길이 나 있는데, 내가 이제 여기 그 길을 좀 막 걸어 다니면서, 요 길을 가봤어요. 이 길을 막 그 등산로를 막 쭉 그 걸어가 봤는데, 서문에서 이쪽 북문, 이쪽은 그 산성 그쪽으로 쭉 이어진 길이고요. 그래서 사실 남쪽에서 서쪽 요 사이가 제일 험한 길이에요. 요 사이가 제일 험한 길이고, 수어당대 얘기할 거고요. 그 모르겠어. 내가 남문에서 이쪽으로 그 동문 쪽으로는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쪽은 그 성벽 등산로가 없어. 요쪽은. 그래서 사실 좀 약간 그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서문 쪽으로 사실 계획은 할 수 있어요. 쭉 그 여기 위례 신도시에서 사실 요 이제 그 뭐냐 거여동 쪽으로, 거여동 마천동 쪽으로 그 식 도시가 약간 그 확장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위례 신도시 보면요, 주소가 하남인데도 있어요. 하남인데도 있고, 여기 위례 고등학교는 그 하남 주소예요. 그 이 푸른 초등학교는 성남 주소고, 그리고 여기 송예중학교는 또 송파구야. 하여간 여기 그 뭐냐 위례 신도시에서 여기가 길이 새로 생겼네. 예전에 없었는데. 이쪽이, 아, 길을 새로 만들었구나, 예. 위례 대로가 있고, 위례 중앙로가 있고, 서로가 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마천역에서 내리면요, 여기 5호선 마천역이 있어요. 이 마천역에서 내리면, 그, 마천역에서 요, 뭐, 거여 삼거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성내천 복귀길인가봐. 이게 성내천을 그 복귀한 그 길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성내천 따라서 일로 쭉 올라오면 이쪽 길로 가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지도에 요 표시나 있는 쪽이 그 이제 남한산성 그 출발하는 길이에요. 성불사로에서 그 능선 타고 꾸불꾸불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쪽 길로, 여기가 그 다이렉트 올라가는 길인데, 어느 길이 좀 더 편한지는 사실 좀 그 거기 안내된 그 길로 그냥 따라서 걸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뭐냐 그 남한산성 쪽으로 그렇게, 잠깐만, 도보로 몇 분 걸리는지 한번 봐야지. 출발. 여기서 남한산성 서문까지. 도보. 42분 걸려? 40분 걸린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서문에서 근데 여기가 그 사실 그 남쪽 보는 거 하고요,
사실 근데 동쪽은 사실 뭐가 없어요. 북쪽은 그 하남 스타필드 뭐그 정도 볼거 이외에는 뭐가 없고, 그 여기 남문까지 도보로 아 30분 걸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남한산성 행궁 뭐 이런 데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 뭐 2시간 채울 수는 있겠네. 그래서 사실 남한 산은 이쪽인데 산성은 요 앞이에요. 산성은 요 앞쪽이어가지고 그 남한산성에 대한 그 코스 설명하는 거. 그러면 코스 하나 남한산성 도보 아니 그 도보 등그 마천역 출발. 그 내려가는 길도 그쪽으로 하면 되긴 하겠다. 만약에 시간이 엄청 남으면요, 남문 쪽으로 해서 그 을지대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을지대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뭐 타도 그러면 뭐 충분히 2시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피디님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가봐서 알아요. 가봐서 알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남한산성 그렇게 하루 골라요. 그 다음에 고를 곳은 이제 풍납토성 출발해야 돼. 암사동 그 선사유적 여기는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암사동 하나로만 설명을 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코스가 짧아요. 그래서 코스가 좀 짧아가지고 여기 풍납토성을 출발을 해가지고 풍납토성이 코스가 이래요. 여기 그 녹지가 있죠. 이 녹지가 조금 그 풍납토성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풍납시장이 있어요. 여기가 시장가예요. 여기가 시장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토성이 길이 끊겨 있어요. 토성이 그 개발한다고 뭐 길이 끊겨 있고, 이제 여기가 풍납동 동네가 있고요. 여기 천호대교 쪽 보면 막 그런 극동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있고 여기도 아파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길이 시작이 돼요. 길이 시작이 돼서 여긴 중간에 막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뭐 이쪽 그런 토성 따라서 쭉그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데가 여기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인데, 몽촌토성이 여기 올림픽공원 들어가는 길이 문제야. 여기 올림픽파크에서 몽촌토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가 길이 있나? 들어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성내천 다리거든요, 여기가. 이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사실 바로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여기가 그 평화의 문. 여기가 길이 없으면요, 여기 강동대로 요길로 해가지고 요 토성로가 있거든요. 이 토성로 이 길을 통해서 여기 그 서울 아산병원 있다. 그것까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풍납사거리를 지나서, 여기, 아,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난감한데. 그 올림픽 공원 북문으로 건널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 여기 북문. 여기 몽촌 역사관. 아니면 올림픽 공원까지 그냥 다그 싸잡아 그 묶어서 설명을 하면 되기는 해요. 올림픽 공원 하나밖에 돌지 뭐 그날은. 올림픽 공원 싸잡아서 한 바퀴 돌고. 잠깐만. 여기가 성내천이고.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팔각정으로 들어갈 수 일로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 그 게이득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2번. 풍납토성 몽촌토성 올림픽 공원. 이렇게 그 묶어서 가는 거. 하여간 그 코스를 짜고요. 근데 여기 올림픽 공원 그 돌다 보면 사실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면 여기 석촌호수 가면 여기에 삼전도비가 있거든. 석촌호수는 사실 그 뭐냐 저기 그 백제 고분군이 여기도 있거든요. 그 요 동네 있어요. 요 방이동에. 요 방이동 고분군에서 그 근데 방이동 고분군은 아마 좀 빼야 될것 같아. 거리가 너무 멀어. 이 동네인데, 자, 여기 방이동 고분군을 한 바퀴 돈다 쳐요. 여기를 출발. 아, 이거 아프리카 TV 브라우저는 오른쪽 버튼이 안 되네. 이런. 그래서 여기 석촌동 고분까지 걸으면 36분. 되겠는데? 잘 걸어가면 되겠는데? 아, 요길. 아, 이 길로 갈수 있다고? 이게 그 송파 사거리, 이 송파 사거리로 걸어가가지고 그쭉 길거리 걷다가 그 일로 걷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석촌호수 그 서호와 동호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걸어서 오한 번에 코스 되겠는데? 와우. 한 번에 코스 되겠는데 이거 3번. 백제 고분군 방이 석촌 석촌호수 삼전도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송파구에선 다 팠어. 이제 송파구는 다 팠어요. 팔거다 팠고, 한번 아차산 올라가 볼까? 무슨 등산 코스 짜고 있어. 여기 아차산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출발. 아차산 용마산까지 있네. 근데 방송이 되려나? 이 아차산이? 여기서 출발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 워커힐 쪽에서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있네. 걸어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 아차산은 일단은 예비. 아차산은 온다리 죽은 곳. 아차산은 온다리 죽은 곳이고, 서울숲은 사실 현대 역사적 히스토리가 아니라서 거긴 빼고, 사실 올림픽공원하고는 그 잠실 종합운동장하고 사실 그 묶으면 되긴 하는데,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올림픽공원하고 묶기엔 사실 좀 애매하다. 이거를 하루 안에 다못 가거든요. 그 2번하고 3번을 하루 안에 못 가기 때문에. 그치? 하루 안에 못 가지. 자. 출발지. 아, 출발 여기서 들어갈 수 있구나. 출발. 그리고 경유. 그리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유. 그리고 경유. 경유. 그 평화의 문까지. 아, 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오, 들어갈 수 있어. 조금 애매하네. 석촌호수 이쪽은 그 백제 고봉군하고 여기 그 이제 묶어서 그갈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너 이제 너무 그 겉방만 하니까, 사실 그 유적지 소개하는 것 자체가 그 겉방인데. 그치, 겉방이지. 해야 되고, 광평대군파. 강남구의 유적지 막 이런 거. 광평대군묘역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기 그 수서동에는 선릉하고 정릉은 하나님하고 같고. 맞아, 여기 경기고 후문도 있어. 그리고
사명과 정명은 같고. 말죽거리 공원 있네? 시민의 숲 있고. 근데 여기 시민의 숲, 우면동. 여기도 어려운데. 내가 이제 우면동을 가봐서 아는데, 은근히 거기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 여기였구나. 내가 그 전에 여기 갔던 데가. 쩝쩝. 한국교육개발원이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그 EBS 있던 데거든요? 여기는 안 되겠고. 판교에 뭐 유적지 같은 데가 뭐 없었나? 판교 유적지. 요즘 막. 판교도 뭐가 있었는데. 낙생대. 그건 어렵고. 그 다음에 또갈수 있는 데가 여기는 최근 유적이고 월드컵 유적이고 그건 안 되고 여기 와우산은 거기에요. 이 와우산 공원은 그 여기 와우산로 막 이런 그 여기 요달 동네 쪽이 그 뭐냐 밤그 밤섬 그 실향민들이 그 살던 곳이에요. 이쪽 지역은 내가 알지. 그 한강 개발한다고 그 밤섬이 폭발했던 그곳이었고요. 성산 여기는 성미산.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성미산이에요. 그렇고 여기 백년산 여기가 그 뭐냐 문재인 대통령 그 살던 집이었는데 요 고개 끝이 문재인 대통령 살던 집이었는데 여기 백년산으로 해서 여기를 올라가면 여기가 산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산줄이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 바로 그 북한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다 아마 산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치, 이제 탕춘대는 능선이구나. 그래서, 북한산 백운대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산행했다는 게 서울은 여기는 근데 꽤 넓다. 숙종의 왕비 인원왕후 인현왕후 장희빈 얘기 있죠. 인경왕후 인경 인현 인원 그 등등 있고요. 그렇고 뭐 서울은 한 바퀴 가면 되긴 하겠는데, 6호선 응암역에서 가야 되니까 가려면 여기서 응암역 출발, 서울은 입구,
왜냐면 응암역에서 부산역에서 가도 되긴 하는데 그 그 뭐시냐 그 연신내에서는 부산역으로 가도 되는데 그 보통 버스를 타고 그 6호선이 응암역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잖아요. 응암순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응암역에서 가는 거를 찾아야죠. 서울은 입구 여기 도착 대중교통 아 702번 타면 돼? 그러면 아 용두초등학교로 가는 게 있고 서울로 가는 게 있구나. 차고지가 다르구나. 오케이. 702번. 응암역에서 타고 가는 방법. 근데 이제 서울역만 한 바퀴 돌기에는 여기서 그 2시간을 그 덕종 조선시대의 덕종은 추존왕인데 일단 그렇고요. 조선시대 덕종은 추존왕이죠. 잠깐만 내가 방송 몇 시에 시작했니? 그 서울은 약간 좀 코스가 되게 크네. 보니까 완전히 그 코스가 쩔고요. 잠깐만 좀. 서오릉을 한번 잠깐 검색을 해볼게요, 내가. 서오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오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왕릉이 무려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장희빈의 묘소가 여깄네. 그래서 경릉은요. 아, 덕종의 릉이 그거구나. 덕종이 성종의 아빠구나. 하고 그 의경세자하고 인수대비가 여기 붙여있네. 창릉, 명릉. 명릉은 숙종. 그리고 익릉에는 인경왕후 김씨, 여기는 그 인현왕후 민씨, 인원왕후 김씨. 고양이 금손이가 묻혀있다. 홍릉 정성왕후 서씨 영조의 정비 아 동대문구의 홍릉은 명성황후의 묘네. 동굴은? 홍릉은 내가 아직 안 가봤거든요.
서울흥이 얘가 굉장히 낮네. 여기서 매표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오면 되는 건가? 어쨌든 이용하는 방법 잠깐만 볼게요. 관람 안내. 태릉 입장권으로 조선 왕릉 전시관도 관람 가능. 그리고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한 촬영 행위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근데 여기는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젠장. 금연 서약서. 아, 근데 이거 개인 방송은 사실 좀 그렇잖아, 또. 몰라, 서울은 일단 보류. 서울서 가기가 좀 힘들어. 그럼 보류. 네. 지도 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일단은 뭐갈수 있는 곳이 뭐몇 군데 있으니까. 원릉은 어디야? 원릉 여기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 그 교회선 폐역이라 그렇긴 한데. 원릉은, 예. 화정. 화정 여기가 덕양구청. 그리고 원당. 여기 원당역은 지상이에요. 요 역사가 지상에 있어요, 원당역은. 그렇고. 원흥. 여기 서삼릉은 뭐야? 중종, 인종, 그리고, 아, 중종 장경왕후야? 그리고 인종. 그리고, 철종 철인왕후? 철인왕후? 인종이 인성왕후? 서삼릉? 일단 예비 명단 한몇개 정도 다 리스트 좀 뽑아야죠. 월산대군 묘가 있고 통일로 쪽에 있네. 저기 파주 쪽은요, 사실 그 제대로 그 써먹을 수 있으려면 그 여기 자유로 성동, 여기 성동에 여기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거든. 사실 여기 허가받는 게 제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제일 대박이긴 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 좀 써먹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여기 헤이리 같은 경우는, 예, 뭐, 한 바퀴 쭉돌 수는 있어. 저도 뭐, 맘만 먹으면, 여기, 헨리, 여기가 그, 제니퍼도 회사가 있고, 하여간, 뭔가 볼 거는 많아.
여기 헤이디는. 하지만 딱히 제가 여기를 다 돌아다녀 보진 못했거든요. 헤이가 좀 그렇고, 헤이리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역사적, 고향 600년 기념 전시관? 여기 뭐 가볼 수 있나? 호수공원에? 그렇고, 정발산. 암센터 있는 정발산. 그렇고, 좀 더, 아니야, 김포 여기 말고. 아, 월미도. 인천역에서 걸어가면 딱 되긴 하겠다. 아니면, 이제, 월미도에서 한 바퀴 돌고 걸어요. 그래서 중국 차이나타운을 가는 거야. 송도는 너무 멀어, 여기서. 송도가 그 인천 상륙작전 여기 기념관이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근데 여기 송도 유원지가. 근데 좀 여기 월미도하고 묶어서 할 수가 없어. 너무 떨어져 있어. 월미도 더하기 차이나타운 해보고 싶었어. 거리가 좀꽤 있는 곳이어가지고 한번 해보고는 싶었어요. 월미도 좀 해보고 싶었고, 여기는 뭐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직 계획에만 있는 건데, 여기 티켓팅 해야 되나? 전공리 선사 유적지? 한번 또 검색을 해볼게요. 전곡 선사 유적지. 연천 전곡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내가 갔다 오려면 하루를 다 써야 돼요. 진짜 갔다 오려면 함을 다 써야 되고요. 주먹도끼. 선사 유적지 관련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밖에 없다. 연천은 이제 구석기를 컨셉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구석기 축제, 전곡 선사 박물관.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선사 유적지. 아, 구석기 축제 5월에 하네. 연천군 쩝쩝. 전공리 유적 이용한네. 입장료가 있군요. 1,000원. 당연히 월요일은 안 되고. 연천 군민은 무료 입장. 여기라는 거예요. 전곡역에서 좀 사실 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데고요. 여기 한탄강역은
이제 아 아직까지는 한탄강역 쓸수 있구나. 근데 이제 뭐 구경 뭐 어디 둘러보고 뭐 그럴 때는 뭐 저기 전곡에나 좀뭐갈게 있지. 8 전곡 구석기 유적 더하기 한탄강 찍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석기 축제 전공기 유적 소개. 이거를 봐야 돼. 아슐리안 주먹도끼 뭐 이런 거 나도 좀그 이제 한번 그 가보는 거그 케이스를 한 거고. 한번 전곡은 근데 진짜 날 갔다 오려면 진짜 날 하루 잡아먹어야 돼. 전곡 갈라면 어우 예 그거 좀 힘들고요. 일단은 뭐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일단 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잠깐만요, 뭐좀 눌러놓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충전해 놓고.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일부 나누면 되겠네? 일부를 나눠가지고 언제 시작했니? 전곡, 일단 전곡도 가보는 걸로. 이거 아프리카 도우미로 그 아프리카 브라우저 열려면, 네. 이렇게 열면 좀뭐 어렵긴 하겠네. 일단 전곡. 전곡도 생각한 김에 한번 뭐 가볼 수는 있겠지. 근데 일단은 이거는 진짜 막 이제 운영자하고 유선 미팅 해가지고 그 정말 정그 고를 데가 없다 그러면 진짜 전곡 가는 거고요. 아마 전곡 그 연천군에서는 좋아하겠지. 그 홍보해 주는 거. 그리고 사실 백마구지는요 여기는 좀 약간 여기는 이제 좀 촬영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군사 지역이라. 이쪽이 요 철원역 한 요부터가 이제 그 이제 여기 조만간 철원역까지 이제 연장이 될 거예요. 그 백마고 지역이 최근에 연장됐고. 근데 이제 그 여기 철원역까지 그 연장이 된다고 그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지역은 민통선 지역이라 일단 촬영이 힘들어. 민통선 지역이라 좀 힘들고, 자, 광릉수목원. 역사적 가치가 있나? 광릉수목원이 대충 위치가 여기거든요. 대충 여기에요. 국립수목원. 근데 일단은 가기가 힘들어. 진접이야. 그 일단은 지하철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버스로 가야 되고.